큐. 여기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방송국 IBS다. 현재 22학년도 봄학기 새로운 수석국원을 모집 중이다. 평소 방송국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았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을 방금 마친 보도국장의 뒤를 따라가 보았다. 왜 안 힘들겠어요? 체력도 체력이지만 심리적 부담감이 엄청나죠. 막말로 IBS 꽃이 뉴스인데 보도국장에 내가 망치면? 그런 뉴스 다 망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부담감이 큰 만큼 성취감도 엄청나죠. 여기 송출 시스템이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 뭐 그리고 팀원들도 키워넣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니까 최대한 키워넣으려고 하는 편이죠. 아무래도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그 자동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익히기만 하면 편한데 이제 익히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문제죠. 서희 씨, 제법 당황한 듯하다. 그래도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 방송국 장비도 타 대학교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고 또 잘하다 보면 방송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야 서희야, 어. 방송국 소개 좀 시켜드려. 내가? 그래? 방송국 소개를 시켜주려나? 일단 저기 우리 디자인 팀장님이에요. 네, 정경아, 너가 나머지 소개시켜드려. 내가? 여기는 디자인 팀인데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그런 느낌? 아영 씨,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인데. 디자인 팀은 홍보물이나 포스터를 제작하고 뉴스 디자인을 담당해요. 아, 무식하게 일만 하는 다른 팀들이랑은 다르게 예술적인 걸 다뤄서 그런지 언제나 항상 아이디어가 넘치는 것 같아요. 저기 무식하게 일만 하는 애 지나가네요. 간단하게 말해서 광고팀은 홍보물을 영상으로 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뭐 옆팀이 하는 홍보물 포스터 제작? 그건 또 눈에 잘 안 띄죠. 그리고 명생이 방송부인데 밋밋하게 포스터가 뭐예요? 아무래도 영상이 더 내용 이해하기도 쉽기도 하고 보기도 편하죠. 서로 훈훈한 말이 오가는 방송국의 모습이 제법 보기 좋다. 아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 오늘 아나운싱 어떠셨나요? 아, 뭐 도희 누나가 잘해준 덕분에 잘 끝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캐리한 부분이 컸죠. 아나운서라면 발음이랑 톤이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잘하니까요. 에? 자, 이제 회의하게 회의실로 모여볼게요. 자, 오늘 뉴스 피드백 시작해볼게요. 피드백 있는 사람? 아, 부담 갖지 말고. 아무도 없어? 얘들아, 내가 언제 억지로 시킨 적 있어? 아, 짧은 거라도 좋으니까 카메라 있다고 낯가리지 말고 할 사람 해봐. 저... 지원 씨가 용감하게 손을 들었다. 어, 그래 지원이 말해봐봐. 아, 그 전체적으로 클립도 다양해지고 편집점도 깔끔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끝이야? 이게 피드백이에요. 매번 송출 끝날 때마다 그날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들을 공유하는 자리죠. 이제 다음 송출 때 또 다른 팀원들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확실히 다음 뉴스 만들 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짱! 끝났어요. 아, 피드백이요? 아, 뭐 송출 끝나고 매번 하는 건데요, 뭘. 아, 쟤네는 꼭 할 말이 있으면서 한 번씩 뜸들인다니까? 아니 근데 발전하자고 하는 건데 칭찬만 할 순 없지. 어쨌든 IBS는 절대 강요하고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그거라니까? 예능 회의가 시작된 듯하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예능 촬영 예정돼 있는 거 다들 알죠? 혹시 주제 생각해 오신 거 있으실까요?
이럴 줄 알고 내가 주제 생각해온 게 있어. 우리가 각자 등산을 해가지고 같이 브이로그 찍는 거 어때? 어때 어때? 괜찮지? 좋다. 그치? 너무 좋지? 솔직히 말해도 돼요? 주제가 좀 구려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능국장님 감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뭐랄까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유니크하지 않은 느낌? 아무튼 그래요. 예능은 사실 쉬어가는 느낌이죠. 학생들이 매번 궁금해할 법한 거나 흥미로워할 것 같은 것들을 주제로 설정해서 토크쇼를 매번 촬영해요. 예능국은 항상 바쁘고 가끔은 지치는 방송국 생활의 활력소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정보 전달? 근데 팀원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던데. 에? 걔들이 그래요? 아... 새로운 전달의 방식 그게 좀 너무 새로웠나 봐. 그래 뭐 위기는 기회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절대 상처 안 받았어요. 역시 스텔씨 멘탈이 강하다. 그래도 IBS는 굴러간다. 매주 월요일 뉴스 송출을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체계화된 팀에서 디자인, 아나운싱, 리포팅을 소화한다. IBS를 통해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송출 시스템으로 뉴스를 송출하는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 아, 그리고 이 영상은 재미를 위해 약간의 각색이 들어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아, 이제 슬슬 신입 고검 모집해야 되는데. 너 할래?